저희 영화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요. 근데 사장님들이 딱 시간이 걸려 있었군요. 오랜만에 불탔는데요. 하더니 갑자기 존나 막 왕 찡찡찡찡찡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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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.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썰 자체는 그렇게 뭐 긴 썰은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? 바나나 돼지. 나라는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운동을 하지 않아요. 걷지도 않아요. 어떤 수준이냐? 내가 움직이는 꼬라지는 엘리베이터 내려 차 타고 카페 갈 때 가는 그 이동 경로. 그때 잠깐 걸려. 내가 최근에 잠깐 편의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돼지. 닥치지 않으면은 널 죽여버릴 거야. 조심해. 내가 화요일에 그 청소부 아줌마가 오셨는데 혹시 저번에 욕실 세제랑 그 고무장갑 부탁드렸는데 그거 안 사놓으셨어? 죄송해 하고 내가 막 바로 사러 갔단 말이야. 근데 슈퍼까지 평소에 갈 일도 없거니와 차 끌고 가기 애매해가지고 길을 걸었어. 내가 평소에 걷진 않잖아. 그러니까 걷다가 인도였어 물론. 뒤에서 빵 소리가 약간 들려가지고 그러면은 뒤를 봐야 되잖아요. 뒤 어떻게 봅니까? 여러분 뒤 어떻게 봐요? 뒤에서 보면 혹은 다리 사이로 본 사람도 있고 다 있겠죠? 근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? 내가 안 걸어 다녀가지고 진짜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느낀 게 나는 내가 차 안에 있다는 착각이 들어가지고 백미러 보듯이 이렇게 봤어. 근데 여전히 뒤가 안 보이는 거야. 뭐지? 아! 이러고 봤어요.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야? 와 정말 놀랍다. 아니 내 상식선에서는 고개를 약간 45도 틀었을 때 보이고 여기만이 안 보인다 그러면 봐가지고 이 뒤에 백미러 이렇게 봐야 돼. 사이드미러, 백미러 이게 확인돼야 돼. 나 방어운전 싹 잘하거든. 근데 안 보이는 거야. 근데 그 이질감이 드는 거야 그때. 심지어 싹 봤을 때 이게 얘야 이거 아니고 여기서 2초 멈췄어. 왜 뒤가 안 보이지? 라는 생각을 했어. 그러다가 2초 텀을 들이고 나서 뒤를 볼 수 있게 된 거야. 이 정도로 내가 운동을 처 안 했어요. 근데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내가 좀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뚜룹한테 얘기를 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뚜룹이랑 나랑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.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. 까뚜룹이랑 나랑 어떤 성향이 비슷하냐면 뚜룹아! 멋있다. 이거 산 거야 새로? 이 빛. 형 그거 입어보여 샀어. 그래? 나도 있는데. 랠리가 한 몇 번 있었어. 기분 나빠했어 처음엔. 심지어 이거는 주어는 말하지 않을게요. 좀 지저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가다가 형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야?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오른손잡이. 근데 걔가 그래서 나도 난 둘다 진짜 서로 비슷한 성향이나 둘이 좋아하는 거나 영화 취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맞아요. 둘이 그때 또 뭐에 같이 꽂혔냐면은 내가 그 얘기를 했어. 나 근데 최근에 자전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상을 몇 개 봤었는데 자전거를 하나 살까 생각한다. 움직일 수 있고 근데 내가 운전 좋아하니까 차라리 가까운 카페 같은 거를 차 말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. 근데 뚜루비가 나도 자전거 생각하고 있었다. 그런데 내가 자전거를 함부로 살 생각을 못했던 게 살 거면 어쨌든 꽤 괜찮은 걸 사야 되는데 천안에는 자전거 가게가 뭐 끼켜봐야 삼천리 자전거 가게 물론 삼천리도 비싼 거는 저기지만 그런 좋은 삼천리를 파는 게 아니고 좀 구멍 가게 그런 느낌들이 많으니까 뭔가 자전거를 살려면 제대로 사러 가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홍대에 자전거 가게 되게 많은 거야. 그래가지고 둘이 딱 눈을 맞추더니 딱 둘이 딱 자전거를 사자. 어디서? 홍대 왔으니까. 그래서 둘이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. 이제 코로나랑 또 그때 일요일이다 보니까 자전거 연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. 그래가지고 리뷰 보고 괜찮은데 봤는데 없어. 그래서 찾아봤는데 딱 한 곳이 있는 거야. 그때 이제 자전거를 뚜루비는 모르겠는데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사고 싶은 자전거를 좁혀서 간 상태였거든? 뭐였냐면은 나는 어쨌든 경량화된 자전거가 필요하긴 했어요. 하지만 나는 자전거를 좀 험하게 타는 타입이야. 엥같이 계단 한두칸 있으면은 오르락 내리락 그냥 앉은 상태로 해야 돼. 로드를 타려고 하니까 그 바퀴가 너무 얇잖아. 그래서 MTB를 생각했는데 MTB는 무거워. BMX는 자전거가 요기 자전거잖아요. 내가 운동하는데 막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갈게요 하면 거기서 막 테일이 판다고 막 뺑뺑뺑뺑 돌리면서 갈 거야, 앞바퀴 들고 30km 가기 이런 거 할 거야, 내가, 이 BMX가 거기서 왜 쳐나오니? 심지어 난 BMX가 집에 있어요. 옛날에 묘기 대장에 꽂힌 적이 있어가지고. 뭐야? 조만간 뚜루비랑 자전거 야방을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산
기종이나 뭐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고, 아무튼 난 하이브리드 사고 뚜루비는 로드를 이제 마음먹고 갔어요. 뚜루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. 형, 영화 티켓이 두 장 있는데 그냥 영화 티켓이 아니고 프리즈 메가박스에 뭔가 VIP 뭐 그런 이름의 고급스러운 티켓이 두 개가 있다고 영화를 보자는 거야. 볼만한 게 반도가 조금 끌려. 왜냐면 부산행은 내가 너무 재밌게 봤거든.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계획을 잡았지. 아, 그러면은 저녁쯤에 자전거를 사서 홍대에서 강남까지 시험주행 타고 가자. 그거를 이제 계획을 한 거야.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점심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. 영화가 시간이 11시 20분인가 그랬어, 영화 시작이.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한 9시에는 자전거를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면 된단 말이야.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. 일단 자전거를 내 거는 괜찮은데 뚜루비 거 같은 경우는 그때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9시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 와야 된대. 홍대에 있는 랩306이라는 곳으로 갔어요. 사실 뭐 PPL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한테 잘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상호명은 노출이 될 것 같아요.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괜찮겠지, 한 9시 40분 정도에 출발해도 괜찮을 거라고 봤어요. 가가지고 이제 PT 그때 하더라고. 근데 나는 피팅이 다리 몇이에요? 키 몇이?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피팅이 존나 오래 걸려. 나는 자전거라는 게 있으면은 그냥 바로 후딱 사는 줄 알았는데 마음에 드는 거 사려면은 내 허벅지 길이와 종아리 길이와 내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안장과 높이와 이런 걸 다 조절을 해. 되게 전문적이더라고. 무슨 처음에 뭘 하냐면은 어디 이렇게 차가운 얼음 아이스팩 같은 거 가지고 오는데 거기 앉아버려. 그래서 내 엉덩이 모에 몸을 떠. 거기에 맞춰서 앉아 모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앉아서도 페달을 한 10번 밟아봐야 돼. 그리고 다리 기르고 또 10번 밟아보고. 얼마나 걸렸냐면 나 하나 하는데 40분이 걸린 거야. 뚜루미도 물론 또 마찬가지로 또 그 정도 걸리는 거야. 심지어 우리가 저희 영화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요. 근데 사장님들이 딱 시간이 걸려서 오랜만에 불탔는데요? 하더니 갑자기 존나 막 이러면서 막 시간에 맞춰 드려야지 막 이러면서 막 타임 어택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. 엄청 잘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게 오래 걸린다고 여가 시간 포기하더라도 기왕 자전거 산 건데 이게 우리 피팅을 해야 되잖냐. 근데 둘 다 피팅이 끝났는데 아니 도저히 이걸 타고 영화관을 가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할 각이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영화 끝나고 나면은 솔직히 한 여기 도착하면 2시쯤 될 것 같다. 그래서 저희가 혹시 자전거 여기다 맡겨놓고 가도 되겠냐. 다행히 사장님이 이 주변 사시고 한 2시까지는 안 주무신 편이래. 그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어요. 얼마나 마음이 없었니? LAB306, 랩306, 거기 자전거 사세요. 필요하신 분들은. 그러면서 막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. 자기들 뭐, 홍대에서 라이딩, 이렇게 자전거 하는 동호회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라, 막 이렇게 하면서. 그분들은 꽈뚜루비는 나는 모르셨어, 어쨌든. 아무튼, 이제 자전거를 맡겨놓고, 코엑스까지 우리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어. 거기서.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, 이제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탔죠. 그리고 사실상, 이 썰의 메인은 이 부분입니다. 이분은 닥터 스트레인지였어. 이 말만 하면 그 시간에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거야. 뺨! 딱! 빵! 가면 출발하는 거야. 아! 씨! 제발! 거기서 우리가 웃어 안 돼! 그래서 아!